오늘은 무슨 뭐 준비하셨어요? 용띠요. 뭐 용띠 뭐요? 드래곤볼입니까? 네? 드래곤볼이에요? 네. 용띠인데 이제 이거 하기 전에 용띠가 삼재잖아요. 근데 사람이 삼재를 되게 무시하고 지나가거든. 또뭐 삼재인데 어때? 뭐 삼재라고 삼재인데 뭐난또 어쩌라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건 꼭좀 유의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집안에 용띠가 두 명이, 뭐, 두 분이 계시거나, 혹시 세 분이 계시거나, 그럴 때는 그냥 주저 없이 가까운 점집이라도 꼭 가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용띠끼리 마주치는 게 너무 힘든 해가 될 것이고, 힘든 3년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용띠가 두 분, 세 분이 집안에 있을 경우는, 사업이 망하든지, 집안에서 식구가 인구가 주로 나가든지, 주로 나간다는 것은 자손들끼리 뭐 이혼을 한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멀쩡하게, 잘 다닌, 내, 뭐 자손, 뭐 그분들이 급사수로 가는, 그런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참고 삼아서 미리 방패할 것은 방패하라고 말하는 거니까 오늘 용띠생들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일단 23살의 용띠부터 내가 한번 해볼게요. 원래 23살의 옹띠분들은 참안 좋은 운을 가지고 있어요. 이분들은 삼재바람이 특히 용띠들 중에서도 제일 많이 드는 해고, 또 신경이 되게 날카로운 해가 돼. 그렇기 때문에 집안 식구들이, 만약에 집안에서 5분이 산다, 가족들이. 그러면 그 23살짜리 용띠 자손이 있으면 온 집안의 퍼포먼스가 그 아이한테만 맞춰주게 되는 거야. 왜? 신경이 자기도 모르게 오늘만 먹는 거하고 내일만 먹는 거 너무나 균이 틀려. 너무나도 변덕스러워. 어쩔 때는 내딸 같고, 또 때로는 내 아들 같은데, 또그 다음날은 저내 아들 맞나? 내딸 맞나? 할 만큼의 너무나 기복이 심할 거예요. 그 기복을 갖다가 자꾸 그냥 그뭐막 가슴에 성질 나는데 어때?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내 성향을 내 마음을 눌려 가시면 내년부터는 조금 더 좋아지시니까 올해는 막 신경질이 나고 화가 나면은 조금 집안에서만 좀 계시지 마시고 밖으로 좀 나가서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한 번씩 뭐 나이트 클럽이나 예를 들어서 뭐 공부하고 싶은 사람 공부라든지 놀러 가고 싶은 사람 놀러 좀 갔다 와서 내 마음을 좀 털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아마 무난하게 넘어가지 그러지 않고서는 식구들 다입 다물고 살아야 됩니다. 또 35살 지금 적어놓으신 거 보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것은 이제 적어놓은 게본게 여기 아니라, 보시고. 이건 적어놓은 게본거 아니라, 제가 오늘 점을 본 거예요. 점을 본 것을 다 외우지는 않잖아요. 점을 보면서 이렇게 적는 거잖아. 나 까는데 손쓰예요. 알죠? 아, 진짜 댓글 좀 달아줘. 그만 좀 까라고. 아마 그 댓글은 아마 삭제시킬 거 본인이. 다른 댓글은 안 삭제해도 그 댓글은 분명히 삭제할 거야. 근데 또 삭제 안할 뿐이야. 자기 깐다고 해서 삭제할 뿐은 아니니까. 조용하신 거 빨리 하세요. 걔가 짖잖아. 35살 결혼을 막 빨리 했어. 막 내가 31살에 결혼했고 뭐 29에 결혼했어. 근데 35살이면 이미 아기를 두명 낳고는 남을 나이거든. 근데 자손이 너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막 초조하고 불안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실험관을 해야 되나, 이 약도 먹어보고 저 약도 먹어보고 그런데도 막 임신이 안 됐어. 정말 나 이러다가 아기 못 갖는 거 아닌가, 병원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데 왜 그럴까. 정말로 남자는 여자 눈치를 보고 또 여자분은 남자의 눈치를 보고 아마 참 힘들었을 거야. 두분 사이는 좋다고 하지만은 또 아무리 세대가 바뀌었지만은 시댁이란 단어가 있고 친척이란 단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부모들은 왜 애기가 안 생기냐, 또 시댁에서는 왜 애기가 안 생기냐, 그렇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올해 하반기에는 아마 그런 분들 정말 우실 거예요. 그냥 기쁨의 눈물. 정말 나도 애기 가질 수 있었네. 정말 나는 애기 못 가진 줄 알고 너무 아마 마음 조마조마하면서 누구한테 말 못하고 많이 울었었을 거야, 혼자. 그런 분들, 정말 그 슬픔의 눈물이 올 하반기는 아마 기쁨의 눈물이 되지 않을까 싶고, 임신했다고 해서 좋아서 막 돌아다니지 마시고,
그 조금 한 4개월, 5개월 다가 5개월 때까지 아기가 태아가 내 뱃속에서 자리를 잡을 때까지 좀 가만히 얌전히 계셨으면 좋겠고, 어? 축하드려요. 아들, 딸을 낳으시든 잘 키워서 그 아기 안 들었을 때 그 마음 충분히 아팠던 마음 이번에는 좋은 기운을 돌려서 똑똑한 자손 낳을 거니까 미리 축하드립니다. 또요. 용띠 끝났어요? 아니요. 아니 항상 말 시키니까 안 시키니까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따로따로 하시게? 아니요, 따로따로 안 해요. 빨리 하세요, 그럼요. 그럼 말 시키세요. 중간중간 안 시키니까 이상하잖아요. 다음에 이제 47세 운세에 운은 분명히 들어와요. 참 말도 말이야 막걸리야 딱 그럴 텐데 문세에 운은 분명히 들어와.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용룡 사장님 나를 꼬셨어. 선생님 저기에 가면 좋은 땅이 있대. 아 호카. 그래서 살까? 선생님 그거 사면 10년 있다 대박나. 아 그래? 그럼 사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 근데 특히 3월생하고 4월생들은 문서에 그 말에 속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진짜 내가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 운은 들어왔지만 다른 분들은 운은 들어왔지만 그분들은 운이 들어오질 않았기 때문에 만약 그분들이 샀다 그건 100% 사기야. 알아듣겠습니까? 그리고 차라리 문서 잡지를 마세요. 그냥 잡지 마시고 내년을 바라보면서 내년의 문서를 잡으세요. 그분들은 아까 뭐라 그랬죠? 3월달 4월달 생들은 아셨죠? 큰 문서 잡으려다가 오히려 내가 내 있는 그마저 금전 다 터는 운이 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9세 나 여행 가고 싶어. 뭐 그렇잖아. 마음도 뒤숭숭하고 9시에 뭐 되는 게 뭐가 있겠어. 정말 여행도 가고 싶고 방에 있으면 우울증 걸리고 신랑이 옆에 있으면 신랑이 막 무슨 냄새야. 열심히 남편 고생해서 퇴직해서 집에 계시면 그것 또한 꼴보기도 싫고 내 마음을 내가 잡지를 못하는 해가 될 거예요. 올해는 특히 유난히. 응?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분들이 이제 어디에 뭐 투자를 뭐 그래 당신 우리 남편이 퇴직을 했으니까 집안에 돈벌이가 안 되니까 뭐 남편 퇴직 거 모아놨던 거 그래 뭐 내가 뭐 어디다가 투자를 뭐 하려고 마음 먹거나 그러신 분들은 절대 투자해서는 안 돼요. 왜? 투자했다가는 그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한 방에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울한 마음을 차라리 여행 가면서 차라리 그걸로 털어내세요. 내 마음을. 그래 놓고 나면 내년은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없나요? 나 선생님 얘기하는 줄 알았어. 59세. 왜? 나 59세 아니야. 응? 나 59세 아니라고. 모르고 나 선생님 얘기하는 줄 알았다고. 왜? 네? 네. 아니 그냥 내용이 그래서. 내가 투자? 아니. 그러면. 나 투자도 없어. 난 그런 몸만 있어 나네.